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그름을 다 센서 스트림입니다. 2022년 5월 9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우입니다. 미 대사관은 키우에 복귀했습니다. 이르핀입니다. 캐나다 총리인 저스틴 트리도 총리가 이르핀에 방문했습니다. 또한 캐나다 대사관도 키우에 복귀했습니다. 하르키우입니다. 하르키우에서는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간의 교전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을 막아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은 뚫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움 지역입니다. 러시아 카모프 52 공격 헬기는 이지움 방향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이지움 전선입니다. 저 멀리 폭격으로 인해 연기가 발생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지움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의 기지를 우크라이나 드론이 확인을 하였는데요. 폭격을 실시하여 파괴시켰다고 합니다. 이지움 전선입니다. 러시아군은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이지움 방향으로 발사했습니다. 도네츠크 동쪽에는 고릴로프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곳에 대한 폭격을 실시했습니다. BM-21 그라드를 통한 폭격입니다. 러시아군은 도네츠크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도네츠크입니다. 러시아군의 하인드 공격 헬기가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데사입니다.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습으로 인해 오데사의 한 호텔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추가로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습이 있었습니다만 우크라이나군의 방공 시스템에 의해 요격되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에서 제공한 영상입니다. 러시아군이 오니스 대한미사일을 우크라이나군을 향해 발사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최신군입니다. 이들은 소총을 두 손으로 들고 총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공한 M777 곡사포가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배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한시라도 빨리 전선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악셀을 밟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탱크인 T-72 탱크입니다. 러시아 T-72 탱크는 지뢰를 밟고 파괴되었습니다. 두 개를 연속으로 밟았습니다. 조 바이든의 영부인인 질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 방문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A-10 운용에 대하여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에너지값이 전쟁 발발 이후 EU에서 에너지 가격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의 경제가 EU의 석유 금수 조치로 인해 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늘리더라도 유럽이 금수 조치를 취한 만큼 석유를 100% 채우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다만 EU 내 내용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석유 금수 조치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헝가리의 반대가 심하다고 합니다. 포르투갈 정부가 미국에서 구매한 15대 M113A 장갑차와 견인 곡사포 5대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